한국에서 온 80년생 36살 디지털 2세대입니다.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선생님 강의를 듣다가 네. 여러 가지로 제가 가정의 문제, 저의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잘 알게 되고 아, 예.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관심 있게 정말 1순위로 스승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. 네, 예. 그런데 제가 그냥 유튜브로 공부를 하면 되지 왜 이 자리까지 와서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고요. 예. 저는 앞으로 해외여행 인수업자나 아니면 가이드가 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. 스승님 강의 중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지금 해외여행, 뭐 크루즈 여행 이런 거 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하셔서 이런 문제에서 제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 또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을 할 때 보통은 뭐 면세점이나 아니면 상품 커미션 이렇게 그런 걸 판매해서 그 수익을 챙기는 것이 이제 가이드나 뭐 그런 것인데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인력을 갖고 제가 그 세계에서 그 일을 방편으로 앞으로 제 인생을 펼쳐나가야 하는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. 공부는 말이죠. 유튜브로 하면 됩니다. 하면 되는데 당신이 왜 여기 왔느냐? 선생님을 뵈러 온 거예요. 선생님을 뵙고 싶다. 그래서 온 거죠. 응? 그렇죠. 하면 보고 내가 보고 인연을 잡는 거하고 안 보고 그냥 유튜브를 듣고 인연을 잡고 있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.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느냐 하면 이 사람을 안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미국 가 있어도 나는 이 사람을 떠올릴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헤어져갖고 이 사람이 미국 가 있다. 나는 만난 그 사람의 이제 얼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. 여기 인간의 인연법이에요. 그런데 이 사람하고 대화를 주고받았다. 그리고 미국 가 있고 나는 한국에 있다. 그 대화에 기운이 실려가 있습니다. 이제는 미국에 있어도 주파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지금 여기 오신 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왜 여기에 오게 되느냐? 스승님을 뵙고 싶어 가고 싶다 이래 되는 거죠. 가가지고 직접 여초도 보고 직접 스승님한테 기운도 받아보고 하고 싶은 겁니다. 그래서 오게 되는 거예요. 이 정법 공부를 하게 되면 스승님을 뵙고 싶을 수밖에 없게 돼 갖고 있는 겁니다. 왜? 스승님의 에너지를 먹다가 보면 이제 기운이 조금 차면 스승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내 힘이 채워졌거든요. 그래서 가고 싶은 거예요. 유튜브를 듣고 이 법을 자꾸 들으니까 내 진량이 모자랐던 게 조금 채워진단 말이죠. 채워지고 나면 나는 스승님 옆에 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. 그래서 배로 가고 싶어 하고 찾아뵙고 싶고 막 이래가 연락처를 막 알고 싶고 막 이래갖고 이제 막 우왕좌왕 하는 거죠. 왜? 내 에너지가 그만큼 질량이 찼기 때문에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. 이런 거죠. 그래서 요 자리 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왔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직접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직접 기운을 받을 수 있고 이걸 받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제부터 또 시작이 되는 게 또 있죠. 예? 유튜브 한번 듣고 내가 변할 수 있는 게 있고 직접 스승님을 만나 뵙고 직접 강의를 들어갖고 내가 이걸 품고 나가면 그때부터 내가 변하는 게 또 다릅니다. 2차적으로 막 변하는 거죠. 이런 거 에너지를 직접 받는 거하고 간접적으로 받는 건 틀린다. 이런 거죠.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온 원인은 스승님한테 직접 기운을 받으려고. 사람이 하는 말이 에너지입니다. 이걸 어떻게 받아갖고 소화를 해갖고 품어버리면 이것이 힘으로 작용하게 돼 있고 앞으로 내 인생이 변한다. 그런데 스승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그냥 귀로 듣고 그냥 말아붙다. 그냥 이래가 듣는 사람 있죠. 강의를 듣는데 이러고 말아붙은 사람 있죠. 그러면 안 담아갔으니까 작용을 안 하는 겁니다. 사람의 말은 내가 담아가면 담아간 만큼 여기서 가가지고 계속 에너지가 움직이는 거예요, 이게.
그래서 나를 살아나가는 질량을 변화시킨다. 그래서 어떤 분이 나한테 고마운 말씀을 하시고 나면 안 잊어버리지는 게, 이게 계속 담아놓고 내가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 그 기운을 어느 정도 채우고 나니까 그분의 말씀도 이제 여기에서 자중이 되고 이걸로 가지고 기운을 더 키우지는 못하는 기운이니까 그만큼 가는 거예요. 여기 에너지란 말이죠. 그러니까 이 스승님의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 또 남한테 한마디 할 때가 되면 그 사람한테 여윤을 주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 동안 그 사람한테는 에너지가 돼요. 요렇게 막 바뀌는 거지. 에너지가 전달과 전달과 전달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여기 온 거니까 이제 충분히 에너지를 받으면 됩니다.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물은 거, 가이드를 하고 싶다. 우리 가이드 공부를 조금 하면 좋습니다. 가이드가 뭐냐 하면 이 우리 나라의 가이드를 하면 팔도를 누비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. 그럼 국제사회로 가이드를 나가면 이 국제사회를 누비면서 공부를 하러 나가는 겁니다. 근데 공부를 하러 나가는데 지금의 우리 가이드라면 지금은 그냥 일반 공부, 과거에처럼 공부하러 나가느냐, 뭔가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한 게 조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아는 게 있다면, 이런 것까지 장착을 해가지고 가이드를 한다면 이거 설명을 할 때 색깔이 달라져요. 이게. 가이드는 말이죠, 한 시간 동안 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지금 내가 그 사람들을 정신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왜? 여행을 다니는 사람은 뭔가를 헤매고 있는 사람이에요.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말하는 것이 저 사람들한테 직접 영향소가 될 수가 있다. 이 가이드는 전부 다 교사 자격증 이상 걸 가지고 있어야 돼. 그게 우리 교사라 그러니까 뭐 대학원에 나가서 뭐 그 교재를 잘 가르쳐야 되느냐, 그게 아니고 가이드는 사회에서 공부할 수 있는, 그는 사회 사람들을 상대하잖아요. 여행 다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지식을 일정한 수준을 안 갖추고 나면 여행을 못 가는 겁니다. 자기마다 자기 소질을 갖추는데 자기 소질을 갖추는 일정한 양, 그죠? 어떤 사람은 30% 이상 내가 갖추어야 여행을 가서 공부할 길을 만드는 것이고, 어떤 사람은 70%를 채워야 해외로 다니면서 뭔가 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. 우리 여행, 관광 이런 게 뭔지를 이제 좀 알아야 된다. 우리 홍익 인간들은 이제 인류의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떠한 이 삶을 가지면서 무엇을 찾는지를 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. 사람 공부를 해야 된다.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는가.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성장하는 데 내가 도움이 되면 이것이 사람을 이롭게 한 거다. 저 사람이 이 뭔가 배가 고프다고 빵을 주는 것은 내가 빵을 줄 게 있기 때문에 그 빵을 주면 갈라 먹으면서, 이거는 갈라 먹으면 돼요.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로 빵이 내가 없어서 어려웠다면 내가 빵을 주면 내 말을 잘 듣습니다. 거기에다가 빵만 주고 말아버렸다면 저 사람한테 도움된 게 아니에요. 빵을 못 먹게 해놓은 것도 자연히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, 왜? 빵을 네가 못 먹으니까 내가 빵을 주면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고, 그럴 때 이 사람이 빵을 먹을 수 없는 환경이 된 게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것이 그 사람을 이롭게 한 거지, 빵 준 거는 그거는 저 사람이 도움되게 한 게 아니다 이 말이지. 내 말을 들을 수 있게 해놓은 거다. 그래서 지금 이 복지 이야기하는 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. 이 사회, 앞으로 복지 사회를 만들려면 행편을 조금 주되 그 다음 뭘 아리켜야 된다. 아리키지 못할 것 같다면 이 빵을 주지 마라. 빵이 없어야 남의 말을 듣거든요. 그만큼 고집 센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거니까.
고집을 부리지 않고 살 수 있게끔 도와야 되는 거다. 이게 똑같은 겁니다. 관광 가이드를 하면 그래도 집에서 그것도 한 군데서 찌들리고 있다가 여행을 가고 싶어. 이거 내가 자유를 만끽하고 싶고 어디 안 가본데 내가 가고 싶고 이럴 때는 이래 가지만 뭔가가 내가 모질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. 일을 보러 가는 거하고 관광 가는 건 다르거든요. 관광을 가는 것은 뭔가가 모질인다. 모질인데 여기서 모질이는 게 질량이 아주 하급했기 모질해서 관광을 가냐? 아닙니다. 요만큼은 채워져 있는데 뭔가가 모질이는 겁니다. 이거는 지적이고 질량이 있는 게 모질인다 이 말이죠. 요럴 땐 해외 관광을 가는 거예요. 달러를 써가면서 교육비를 내가면서 지금 교육을 받으러 가는 건데 갔다 오고 나서 그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무엇을 얻어 왔느냐 이 점검을 해봐야 돼요. 만일에 갔다 와가지고 4박 5일 동안 해외로 갔다 왔고 그럼 달러가 우리 국민들이 피했다미 내 손에 와서 이게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. 나라의 살림이란 말이죠. 내한테 있는 것도 이걸 쓰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이 돌아왔다. 이 뒤끝은 니한테로 돌아옵니다. 네가 살면서 앞으로 어려워지는 일이 생긴다. 나라의 힘을 소모한 만큼 이걸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면 너를 깨우치기 위해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긴다. 이게 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오는지 그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가이드를 하는 사람들은 요런 특별한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관광 여행은 왜 하는 것이며 여기서 하나만 내가 얻어가더라도 엄청나게 지적으로 앞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질량이 되기 때문에 관광을 하는 겁니다. 우리가 시간을 하루를 소비하면 엄청난 걸 지금 얻어와야 된다. 그것이 내가 버는 것이다. 이런 걸 하나 일깨워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포맷이 장착이 됐다면 가이드 이상 없죠. 근데 내가 한 시간을 차를 타고 같이 다니면 한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이든지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야. 사람들이 기분 좋고 재밌게 이 포맷을 정리해가면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하면 하나도 안 잡습니다. 그게 얻어온 것이 관광을 다닌 거 아무리 내한테 많이 줘서도 이만한 질량을 얻은 적이 없는 이런 값의 질량을 채워주는 그렇게 하면 팁도 나오고 연락처들 알라 그러고 다음에 내한테 사람이 생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서 내가 이 관광을 하려 그럴 때 일로 연락도 오고 막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죠. 그러면 내가 처음에 가이드를 하고 다니지만 인기가 있어지면 이 회사를 차리면 돼요. 큰 회사를 주고 중간 회사를 차려가지고 내가 직접 내 손님을 모아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공부도 시키고 같이 공부도 나누고 이게 내가 아르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서 가이드를 하면 사람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내 삶은 굉장히 빛난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가이드를 할 때는 내가 공부도 할 겸 사람들과 나눌 겸 이런 일을 하는 것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을 아리킬 수 있고 뭔가 이끌어줄 수 있고 모르는 걸 따줄 수 있고 이런 가이드가 돼야 우리 홍이 인간 가이드는 틀리져야 된다 이 말이죠. 이제 요렇게 하면서 아까 이제 질문했던 것 중간에 한 게 있죠. 뭔가를 사게끔 데리고 가야 되고 요새는 그 왜 처음부터 가격을 탁 쳐다보니까 비싸니까 그만 여기 안 하고 딴 데 가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요거는 싸게 해놔놓고 어디 데리고 다니면 선물 코너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. 왜 비용을 다 빼야 되니까 아니 내가 손해보고 데리고 다닐 수 있나요? 근데 돈을 받아내는 방법이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죠. 그렇게 기분 안 나쁘게, 어떤 적당하게 요렇게 되면 요 관광회사가 잘 되는 거죠. 근데 그거는 이 상품을 사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. 그 대신 뭔가를 더 줄 수 있는 가이드가 되라.
하나를 일깨워 주는 거는 저 사람이 1억을 내버려도 그거는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. 사람이 하나를 모르는 걸 따주면 이것은 가격이 없는 겁니다. 회사가 욕먹지 않게 하는 것도 내 가이드한테 달려가 있다. 경비가 많이 들었더라도 들은 만큼 더 좋은 정보를 얻어가고 내가 필요한 거를 배워간다면 이것은 돈이 절대 아까워지지 않는다. 이런 거죠. 우리가 강강비를 많이 받아도 돼요. 자신이지만. 뭐라고 하느냐? 왜 여기는 비쌉니까? 그만한 거 드릴 게 있으니까 비쌉니다. 한번 믿어보시죠. 자신있게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그런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으면 좋고 이런 거 자꾸 발전해 나가면 되는 거죠. 자신있게 하세요. 내가 기운은 내가 다 돌려줄 테니까 잘 한번 해봐요.